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BDC의 임민승입니다. 저는 오늘 발표에서 비밀리에 개선하는 코드의 맛을 모두가 함께한 성공적인 리팩토링 데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개발 문화를 도입해서 어려운 문제를 빠르고 안전하게 해결한 사례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삼성전자의 BDC에 있고요. 현재 삼성 어카운트의 백엔드 코어 서버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안드로이드 기본 앱 개발을 했었고 그 이전에는 프론트 웹 개발 그리고 빅데이터 ETL 개발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다양한 도메인 경험을 바탕으로 계속 성장하고 싶어하는 호기심이 많은 개발자입니다. 오늘 발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레거시 코드로 고생하는 개발자와 코드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직군, 그리고 혁신과 개선을 추구하는 누구나를 위해서 해커톤처럼 나를 잡고 모두가 함께 코드 퀄리티를 개선한 사례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삼성 어카운트를 소개드리겠고요. 다음으로 리팩토링이 필요했던 이유, 그동안 리팩토링을 왜 하지 않은 건 아닌데 계속 필요했던 이유와 그리고 리팩토링 데이의 개념과 전략, 도입하고 진행하기 위했던 전략과 마지막으로 모두가 참여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까지의 여정에 대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계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삼성 계정은 모두가 아시는 것과 같이 스마트폰, 태블릿, 웹사이트, TV 등에서 다양한 삼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통합 계정 서비스입니다. 주요 연동 서비스로는 삼성페이, 스마트띵스, 그리고 삼성 클라우드 등이 있고요. 글로벌 서비스로서 현재 누적 가입자 수 16억을 넘어서 곧 17억을 앞둔 대규모 트래픽을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삼성 어카운트는 2010년부터 서비스가 시작돼가지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대규모 서비스입니다. 꾸준히 신규 기능과 요구사항을 추가하고 있고요. 하루 85억 호출 이상의 대규모 트래픽을 처리하고 있고 무중단으로 유지보수가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안드로이드 OS 지원 종료 단말에서도 계속해서 계정 서비스가 이용 가능한 만큼 호환성 유지를 위해서 레거시 API 유지 보수가 꼭 필요한 서비스인데요. 이로 인해서 기술 부채가 계속 쌓이고 있어서 계속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항상 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잠시만요. 그러다 보니 유지 보수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리팩토링이 필요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인프라 기술적 부채 위주로 개선을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개선을 안 했던 게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인스턴스 기반에서 컨테이너 기반으로 그리고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스프링 부트 2로 젠킨스에서 기드액션으로 그리고 스피네이커에서 아르고 CD로 개선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드 퀄리티는 지표는 좀 개선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퀄리티 지표로는 정도가 좀 많이 안 좋아서 개인적 노력으로는 개선이 불가능한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수정 사이드로 인해서 배포가 잦았습니다. 21년도 기준으로 약 31회, 그리고 22년도 기준으로 33회 배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한 달에 두 번 이상 배포를 진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어떤 코드는 세 줄을 수정하기 위해서 2주가 걸리기도 했습니다. 사이드를 계속해서 잡아야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길게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렇게 리팩토링이 필요하다는 상황들이 대두되었고 그래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 툴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7가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3가지 지표가 특히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서 리팩토링 데이를 도입하고 진행했습니다. 리팩토링 데이는 하루 종일 리팩토링 업무만 몰입하는 날인데요. 영어 리팩토링 단어와 데이를 합쳐서 만든 단어입니다. 그럼 평소에 틈틈이 하면 안 되었을까? 꼭 데이를 만들어서 해야만 했는지, 평소에 조금씩 진행하면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한 서비스의 총 라인 수는 30만 라인입니다. 22년도 기준으로 25만 라인이고요. 1년 사이에 5만 라인이 증가했습니다. 약 20%가 증가한 건데요. 특히 23년도 PR 개수는 1,700건이 넘습니다. 이 자료를 작성할 때가 9월이었으니까 지금은 약 1,800건이 넘었을 겁니다. 워킹데이 기준으로 하루 평균 8건입니다. 그리고 커밋 사이즈는 라지와 엑스라지가 30%, 20%, 총 50%인데 라지가 어떤 뜻이냐면 200라인 이상을 뜻합니다. 즉 200라인 이상의 코드 반영이 50%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PR 올리고 잠시만 지나도 충돌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충돌 해결이 일과의 일부였고요. 리팩토링을 진행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참고로 이 표는 9월까지 반영한 커밋인데 제가 반영한 237건의 커밋으로 50만 라인이 수정됐습니다. 이렇게 수정 규모가 굉장히 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리팩토링 데이를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먼저 시작으로 계정관리팀과 인가팀 이렇게 해서 두 팀으로 나누어서 시작했습니다. 소통 채널은 슬랙으로 진행을 했고 세세한 룰들은 다음과 같이 투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팩토링 데이를 여기 투표 결과와 같이 금요일에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저는 목요일로 선택을 했는데 금요일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각자 하고 싶은 아이템을 취합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인 그라운드 룰로는 집중 업무 시간을 9-6로 했고요. 아침에 회의를 통해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오후에는 진행 내용을 공유를 하고 회고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회고 전까지 당일 작업분을 반영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어떤 게 잘 되었고 어떤 게 잘 안 되었는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크게는 이렇게 목표를 설정했지만 예상 목표치를 채우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세세한 룰들은 그때그때 공유하고 결정했습니다. 근데 생각지 못한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당시에 끝나지 않았었고 올해 끝났죠.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협업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요일에 리팩토링 데이를 설정한 것이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는 현재 자율 출근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요일에 리팩토링을 하다 보니 6시까지 남아있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현업에서 벗어난다는 생각에 가볍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집중해야 됐고요. 당일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다들 열심히 반영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충돌도 있었고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시간도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퇴근이 많이 늦어졌고요. 퇴근이 언제 할 수 있을지 예상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리팩토링 데이를 목요일로 변경했습니다. 금요일에는 역시 약속이나 개인 사정상 좀 부담이 됐던 게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선은 하지만 우리가 맞는 길로 가는지 한동안은 계속 혼동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항상 고민을 했고요. 커뮤니케이션을 평소보다 더 많이 하고 수시로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리팩토링의 기준과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정적 분석 툴을 선정해야 됐는데 저희는 삼성 리서치에서 제공하는 애널리시스 허브로 설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저희 서비스가 있는 리포에만 100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다 보니까 통합 관리가 필요했고 애널리시스 허브가 제일 적당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툴로 코드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한눈에 봐도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저희는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낮은 3개의 지표를 개선 우선 목표로 정했습니다. 가장 안 좋았던 지표부터 역순으로 해서 CC, LOC, DC 순서로 개선을 진행을 했습니다. CC는 순환 복잡도이고 20 이하 정도로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개선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LOC는 저희 코드 규모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500라인 이하가 만점이지만 사실 맞추기는 어려웠고요. 저희는 1000라인 이하로 목표를 일단 정했습니다. 이게 어려웠던 이유가 저희가 한 클래스에 한 클래스가 2만 라인이 넘어가는 클래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2만 라인이 넘어가면 어지간한 컴퓨터에서는 ID를 띄우면 거의 다운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LOC는 1000라인 이하로 맞추기로 했고 DC는 듀플리케이트 코드인데 중복 코드는 코드 리뷰를 통해서 정리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네 가지는 이 CC, DC, LOC를 개선하면 알아서 개선이 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그냥 두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Git 브랜치 전략으로 두 가지 방식이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첫 번째 방식은 Git 플로우 방식으로 조금은 복잡하긴 해도 여러 상황에 쉽게 대처가 가능한 방식입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Git 플로우 방식인데요. 단순하지만 휴먼 에러가 Git 플로우 방식보다는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브랜치 전략은 Git 플로우 방식인데 이전 장표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양한 배포 전략이 필요해서 저희는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팩토링 내에서 이 브랜치 전략을 사용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각자 피처 브랜치를 만들어서 커밋을 하게 되니까 빠르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하루에 모두 진행되는 작업이다 보니까 반영 시간이 늦어질수록 충돌이 발생을 했고요. 늦게 반영하는 사람은 점점 더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눈치 게임이 시작됐고요. 어떻게든 남들보다 빨리 반영하는 사람이 승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리팩토링 대용 피처 브랜치를 따로 만들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리팩토링 대용 브랜치에만 신경 쓰면 되다 보니까 메인 브랜치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요. 메인 머지 전에 엔드투엔드 테스트 하기가 굉장히 수월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었다면 역시 테스트를 완료하고 반영을 해야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머지 완료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모두가 참여해서 리팩토링을 진행했습니다. 초반에는 저희도 생소한 개발 문화라서 컨센서스를 맞추기 위해 많은 회의를 통해서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리팩토링 데이가 끝날 무렵에는 다음과 같이 회고를 했는데요.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흥미로웠던 점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서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사진과 같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해야 할 일을 더 해야 함, 더 이해함, 우선순위에서 늘 밀렸던 태스크를 같이 집중해서 하니까 좋았다. 아쉬웠던 점으로는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다. 역시 시간이 부족하다. 9시 출근이 힘들다. 그리고 흥미로웠던 점이 중복 코드 많기는 많더라. 기계적 수정에는 한계가 있을 듯. 이처럼 사실 표현은 하지 못하지만 마음속에 있던 이야기들을 오프라인으로 포스트잇을 직접 작성해서 참여해봤는데 생각보다 모두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생각할 수 있었던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또 다른 회고 내용입니다. 좋았던 점으로는 목표가 좀 더 구체화되었다. 몰랐던 부분들을 많이 공유받을 수 있었다. 아쉬웠던 점으로는 시간이 빠듯하다. 힘들었다. 9시 시작은 힘들다. 흥미로웠던 점으로는 협력해서 전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놀랍고 기대되는 경험이다. 그리고 할 게 많구나 라는 게 흥미로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팩토링 데이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툴이자 가이드는 단연 애널리시스 허브였습니다. 이처럼 라인 위치와 숫자를 이용해서 문제 정도를 가늠할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수정하고 나서 결과를 보려면 다시 분석이 필요했는데 저희 코드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분석에 시간이 좀 걸렸고 10분 이상 또는 그때의 그 업무가 몰림에 따라서 당일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민을 하다가 IDE 플러그인을 찾았는데요. 이를 통해서 분석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처럼 300여 건이 발견돼서 빨간색으로 표기된 것을 아래처럼 30 이하의 녹색으로 개선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폴스 알람도 분명히 있었는데요. DC의 경우에는 기존 툴로 분리가 어려웠습니다. 문제로 제기되는 위치를 찾아보면 클래스 이름이 VO로 끝납니다. 즉, 밸류 오브젝트여서 로직이 아닌 부분이 문제로 잡히곤 했는데요. 저희가 생각보다 주석을 VO에다가 많이 넣었다 보니 이것들이 디플리케이트 코드로 잡히게 됐고 지표가 잘못 집게 됐습니다. 이때는 IDE에서 제공하는 인스펙션으로 활용을 했는데요. 역시 이 부분에서도 중복으로 통합할 수 없는 이러한 문자열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기계적 반복보다는 피어리뷰를 통해서 꼼꼼히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제안하고 논의를 거쳐서 목표를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문제 상황 및 사례 공유를 통해서 누구나 태스크를 제안하고 예시 PR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서 목표를 선정하고 진행했습니다. 이 그림과 같이 고민해본 결과를 작성해서 목적, 예시, 검증 방법, 특징 등을 사전에 정리해서 누구나 공유하고 선정했습니다. 이 방법은 서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잘하는 사람과 잘 못하는 사람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의 인사이트를 공유하기도 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툴과 상호 리뷰를 통해서 개선을 했지만 사이드 이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생을 했습니다. 단위 테스트가 부족하기도 했고 전체를 다 커버할 수도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리뷰를 사람이 하다 보니 못 보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CQM 분석기와 리뷰봇을 사용해서 사이드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브랜치 병합 전에는 엔드투엔드 테스트를 꼭 진행을 해서 사이드를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개선을 한다고 해서 항상 좋아지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풍선 효과처럼 한쪽을 개선하면 잊고 있는 사이에 한쪽이 안 좋아져 있는 상황도 왕왕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모니터링이 필요했고요. 단위 테스트도 많이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5,500여 건이 있었는데 8,100여 건으로 47% 추가를 했고 엔드투엔드 테스트를 3,200여 건에서 4,300건으로 약 34% 정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성과 추적은 동기 부여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PR을 올릴 때마다 리뷰봇을 통해서 지표를 상시 추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상시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개선되어가는 상황에 자신감이 늘었고 경쟁심도 같이 늘어가면서 더 열심히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위기와 문화를 통해서 과제의 품질 지표가 일반적인 과제 수준으로 드디어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파트 1 전원이 몰입해서 이루어낸 결과였는데요. 불가능해 보여도 열정과 믿음으로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같이 얻었습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성과를 기념하는 자축하는 파티를 갖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성과로는 균형 잡힌 성장이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반영을 위한 개발 문화였다면 이제는 같이 고민하는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리팩토링 데이의 특성상 의견 공유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제 커밋 스크린샷입니다. 작년과 올해의 컨트리뷰션 수는 비슷하지만 작년에는 천여 건 정도 됐고 올해는 약 940여 건인데 근데 11월과 12월을 올해는 아직 집계가 안 돼서 좀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래프는 올해 훨씬 좀 고르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슈는 다른 툴로 사용하기 때문에 집계에서 제외된 것을 고려하면 전년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좋아졌고요. 골고루 코드 리뷰와 풀 리퀘스트 그리고 커밋이 30% 정도씩 골고루 잡혀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팩토링 데이를 통해서 많은 개선이 있었고요. 그 중에 가장 큰 개선은 예상치 못한 사이드가 많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연도별 배포 횟수를 지표화해보았는데요. 1월부터 9월 기준으로 21년도에 23회, 22년도에 24회였던 것을 보면 올해는 15회로 약 38%가 줄었는데요. 그만큼 시스템이 안정화되었고 배포 횟수가 줄었습니다. 배포 횟수가 줄었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보통 배포를 하게 되면 하루 정도는 모니터링으로 다른 업무를 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횟수가 줄게 되면 모니터링의 시간도 같이 줄기 때문에 그동안 상대적으로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줄고 또 역량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더 좋은 코드를 위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더 좋아질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리팩토링 데이를 통한 저희의 코드 개선의 여정에 대해서 공유드렸습니다. 일주일에 단 하루 전원이 몰입해서 해낸 성과인데요. 어려운 문제를 처음에는 어렵다고만 생각을 해서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모두가 합심을 하다 보니까 결국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저희처럼 고민을 해보시고 유의미한 결과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